안녕하세요. 큐엔감량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테스트할 제품은 레이저 블랙샤크 V2 프로 2023 에디션입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하여 리뉴얼한 제품인데요. 특히 마이크 부분 성능 향상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성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인계치 이하 소리를 제거하는 보이스 게이트보다는 주변 소리 저감 기능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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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선풍기를 켜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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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소리 저감은 기본 값인 50으로 세팅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선풍기에서만 100으로 설정한 자료를 추가해봤습니다. 100으로 설정하면 주변 소리를 더잘 억제하는 게 맞으나, 목소리가 작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살짝 울렁거리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반면에 50으로 설정하면 왜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감쇄해냅니다. 목소리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주변 소음이 커지는데, 보통 이런 방식으로 주변 소음을 제거하면 첫음절이 잘리거나 작게 녹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빨라서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기본 품질이 좋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퀄라이저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 저감 기능과 보이스 게이트 기능까지 결합해서 사용한다면 마이크 성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